이 홍어 코가 좀 있습니다. 쪽낸다 홍어. 강한 숙성은 함부로 드시지 마세요. 오늘도 사이좋게 시작! 자, 저희가 홍어 쿨타임이 찼습니다. 저희 정말 홍어가 요즘 먹어도 이게 홍어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강해졌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강한 숙성으로 그냥 확 시켜버렸어요. 바로 먹읍시다. 맛있겠다. 오늘의 막걸리 전통 누룩 막걸리. 얼마나 진할까? 고소할 것 같아. 진득할 것 같고. 아, 빨리 그냥 주라야. 안 된다! 오케이. 짠! 와. 맛있다. 왜 이렇게 달아? 완전 신나셨네? 와. 맛있는데, 진짜로? 대표 키워드를 잡자면 달달고소입니다. 아, 이거 진짜 추천합니다. 아주 신나셨네. 아, 놀랐어, 너무. 감동 먹었어, 지금. 이제 막걸리 먹었으니 홍어부터 당연히 시작하자. 홍어부터 먹어줘야지. 나 홍어 아무것도 안 찍고 먹어봐야지. 와. 날개살이 상당히 많네. 오늘 몸통살이 없고 다 날개살이고요. 여기 홍어 코가 좀 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찍겠다고? 어, 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 약간 좀 오늘 허세가 약간 들렸어. 그렇네. 홍세. 가자. 자. 아니 왜 김이 나? 어디서? 안 보여? 냉장고에 있다가 와서 그런가? 우와, 너무 좋다. 오, 방금 딱 왔어. 이 폐가 갑자기 무리하는 듯한 느낌 알지? 아니, 난 약간 입에서 폐까지 고속도로가 뚫린 느낌이야, 지금. 아, 왜 이렇게 비린맛이 확 나지? 오, 이거랑 보니까 약간 생선향이 확 나. 나 되게 괜찮은데? 아니, 별로야? 굴향 같은 게 나. 윤어지? 어? 원래 안 났었잖아. 그러니까 혹시 이 막걸리랑 무슨 성분적 화학 결합이 일어났나? 굴향이야. 어, 근데 홍어 먹다 보면 원래 이 향이 나. 오래 씹다 보면 그 뼈에서 홍어 뼈에서 나는 그 약간 생선 뼈 비린내 같은 그런 향이 살짝 난단 말이야. 나는 씹다 보면. 근데 나는 몰랐나. 그게 비리다기보다는 약간 난 고소하다고 느꼈거든. 그래서 씹다가 그게 나면은 아 좋다. 아, 이 홍어 괜찮다.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 근데 이거 보니까 이거 확 나. 어, 먹는 순간 확 오는 게 이게 약간 뭔가 확 결합이 일어났다니까. 너무 세가지고 암모니아가. 어, 그래서 한번 다시 먹어보자고. 아, 이번에 소스 찍어서. 와. 이제 이제. 와, 코에 약간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 이렇게 뭔가 사라져. 가루처럼 막 날려. 맞아. 너무 좋아. 내가 자기를 만나서 홍어라는 걸 먹여보게 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나보다 더 좋아하게 된 자기를 책임지기 위해서 나도 좋아하게 된 이것은 바로 홍순환. 묵은지. 맛있지? 아, 달달해 아주. 홍어랑 김치는 그냥 무조건 필수 조합이지. 나는 고기랑. 아 진짜. 나도 고기랑. 상당히 하모니가 좋아요. 이 훈제 삼겹살의 훈제 향과 홍어의 홍어 향이 좋은데 개인적으로 이거 두 개, 이거 두 조각에 이거 한 조각 먹으면 제가 원하는 밸런스가 맞을 것 같아요. 훈제 향이 살짝 더 강하게 나가지고 아쉬웠다 방금. 미식가. 홍어는 진짜 이게 중요하다. 고기가 중요해. 그지? 아니 나 진짜 제가 억울한 게 있습니다. 아니 잠보가 고기를 생략하자고 해가지고 제가 아주 노발대발을 하면서 어떻게든 제가 마련해온 고기가 이겁니다 바로. 근데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큰일 났어. 그치? 고기 정말 맛있네. 내가 육지파인 이유가 있어. 아, 이번엔 또 어떨지 걱정된다 야. 아니 먹을 땐 모르다가 이것만 먹으면 그래. 아, 괜찮은데 난 이게 되게 비릿하면서 고소하거든. 이 향이 좋아. 근데 이거랑 같이 먹으면 많이 심하지 않아? 아, 근데 아까 이거만 먹었더니 확 났어. 고기만 먹으려고 하는 그런 말인가? 아니야 아니야. 이 호아코도 주시더라? 호아코 한번 먹자. 홍코. 쫑낸다 홍코. 컴멀. 아 자기 오늘따라 되게 잘 먹는다. 나 오늘 먹기 직전까지만 해도 막 아유 어떡하니 막 황채가 아니라 홍채가 많아. 왜 저러는 거야 진짜. 아 심각한 거 같아. 병적인 증세 같아.
이 홍어코는 효능이 뭘까? 비염 완화. 더 좋으니까 먹는 건가 사람들이? 식감이 뭔가 유니크하잖아. 그래서 먹는 거 아닐까? 파운도 느끼면서 홍어랑 또 다른 식감이니까. 미끌미끌 어두워. 이번에도 사 막. 미리 집어넣어야지. 또 뺏어갈 것 같아. 여기서 이거 올려야 돼. 기다려봐. 무채. 아! 이게 훈련이 돼요. 난 전혀 생각 못 하고 있었거든. 난 말했던 것처럼 2홍어 1고기. 저 홍어 소스가 두 개 더 있잖아. 근데 짜지 않아? 두 개씩이나 먹으면? 좀 자극적이긴 해. 혀가 아주 찌릿찌릿해. 이번엔 참기름 만지게 하는 것이야. 와. 왜? 내 입에 지금 홍어 두 개. 응. 고기 하나. 홍어 두 개 넣었어? 응. 야, 대단한데? 김치 완전 큰 거 하나. 응. 어때? 뿜뿜해야지 그냥? 와, 그치. 우리 선조들은 어떤 계기로 이런 걸 먹게 됐을까? 정말 궁금해. 저는 최대한 많은 조합을 먹어봐야 된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홍, 소금이랑 고춧가루 먹을게요. 역시 소금과 고춧가루는 홍어의 고소함을 좀 더 집중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스인 것 같습니다. 그... 아, 이거 몸통살인가? 그치? 이거 뭐야? 그러니까 위에 날개살을 주시고 밑에 몸통살을 주시네. 이거 되게 삭힌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아, 두렵다. 어때? 맛있어. 오, 새로운 발견. 나 이거 참기름 한번. 맛있지? 쫀득쫀득해. 근데 혹시나 비린 거 싫어하시면 이 막걸리랑은 홍어랑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굴을 잘 못 먹거든요. 근데 굴의 비린내가 이 막걸리랑 홍어랑 같이 먹는 순간 확 그냥 입안에 퍼지는데 지금 그래서 혀로 음미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그냥 꿀떡꿀떡 삼키고 있습니다. 몸통살은 죽인다. 응. 진짜. 와, 코가 터지지? 역대급 화합을 경험했는데요. 와. 홍어랑 참기름 되게 잘 어울린다. 그치 그치. 아! 아, 나도 오랜만에 사막 한번 먹어볼까. 아, 입안이 애려. 아니 너무 강해서 약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겠는데 하루에? 점점 입안이 까지는 느낌이야. 화함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치. 야, 홍어 사막은 언제 먹어도 약한 맛을 먹든 강한 맛을 먹든 중간 맛을 먹든 맛있다. 아주 맛있어. 몸통살 사막 한번 가야겠다. 와, 점점 입안이 약간 까지는 느낌이랄까? 먹어봐. 내가 한번 싸줄게. 자기 사막 좋아하니까. 왜 젓가락이 이렇게 휘었을까? 오짜다리 같아. 나도 한번 사줄게 그럼. 아니 괜찮아. 어, 이거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그냥 먹어야겠다. 왜 이렇게 웃겨? 이거 삼합이야. 3개잖아. 김치는 넣어주자 좀. 에이. 어? 입이 좀 아파? 저 까진 것 같아요. 그래서 피가 날 것 같아요. 정말이가. 오늘 그만 촬영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피가 죽겠든. 정말 피가. 고기 먹어. 고기 뭐다 먹으면 안 돼? 안 돼. 그렇다면 남은 고기는 내가 먹겠다. 이것을 다자성으로 말하면 발상다상. 다 먹을게요. 마지막 한 입. 아, 혀가 너무 예려요. 혀가 아닌 관계로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 500g은 2인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하 너는 안 열려. 강한 숙성은 함부로 드시지 마세요. 근데 저는 고기 두 개 삼합을 해 먹었잖아요. 홍어의 아림이 1%도 줄었어. 고기 보호막인가 그것이? 응. 이게 참 홍어의 그런 화함이 좋아요. 강할수록 좋고. 근데 이게 또 과유불급이라고 또 과하면 또 아픕니다. 혀가 너무 아려가지고 더 못 먹겠습니다. 혀가 다 헐었어. 자, 이렇게 맛있게 먹어봤는데요. 아, 강한 숙성을 먹었는데 진짜 확 아려져요. 맨 처음엔 진짜 그렇게까지 심한 줄 몰랐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아려집니다. 맞아요. 화한 게 정말 좋아요, 처음에. 근데 먹다 보니까 혀가 너무 아려가지고 고통스러워. 즐거움을 벗어나는 그런 경계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좀 나눠서 먹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홍어를 좀 자주 먹는 편인가? 아무튼 그렇긴 하지만 오늘 참 겸손함이란 걸 느꼈고 우리 아직 콩찌리다 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삼합이 진리다. 그리고 아, 몸통살은 몸통살대로 쫄깃하고 맛있고, 또 날개살은 날개살대로 오독오독하고 뼈가 씹히는 맛이 아주 고소했어요. 강한 숙성을 먹어봐서 참 좋은 날이었고요. 강한 만큼 조금씩만 먹자 라는 오늘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 혀보다 아린 거를 가지고 3일을 더 먹어야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꼭 여러 명이서 드셔서 남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편의점에서도 홍어를 먹었는데 거기에서 한 달 숙성한 거랑 여기 이런 전문점에서 숙성한 거랑은 정말 급이 다르게 파하지? 앞으로 이게 저희가 좀 더 즐겁게 홍어를 먹기 위해서 강한 숙성을 좀 안 먹을 것 같아요. 저희는 아직 그 정도의 급이 아니야. 한 그래? 10년은 더 써야 돼. 중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아요. 혓바닥도 계속 아리다 보면 굳은 살이 배기지 않을까? 아무튼 여러분 저희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사이좋게 지내자. 오늘도 아, 네, 내일 아, 이 새끼 소리가 내일도 사이좋게 지내자. 아, 제대로 해.